에휴, 뭐 누가 봐도 산삼같이 생겼죠. 이거 뭐 참나물이 다 산삼이야, 생긴 게. 백작약인가? 좀 멀어요. 좀 멀리 있어. 운나무 아니면 백작약 아니면 산삼이에요. 자, 저기 멀리 보이는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땅두릅이요, 땅두릅. 아, 발견했어요. 딸이 올랐네, 딸이. 4구 정도 되겠다. 아,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 딸이 있잖아.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4구네요, 4구. 예. 아, 4구. 자, 타고난 놈. 아, 제가 저 태어나서 낫지를 젓가락질보다 먼저 배웠다 해서 제가 타고난 놈이라 하잖아요, 그죠? 니은이 아니고 시옷입니다, 시옷. 이건 동물 발자국, 이거는 고라니 발자국. 자, 귀한 귀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직은 빨갛게 이제 딸이 변색은 안 왔는데, 이제 잎은 거의 황절삼 수준이야. 누리끼리 해져가. 반갑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뭐라 하나면, 기운이 솟죠, 기운이. 뭐 캐고 이래서 맛이 아니라 이렇게 기운이 빡 솟아요. 볼까요? 5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4구네, 그죠? 대도시랍니다. 아주 좋아요. 자, 요거는 이제 천천히 채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신령님이 그래도 오늘 허탕은 안 치게 점질해 주셨네요. 네, 먼저 산신령님께 감사의 절을 하고 채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막걸리라도 가져왔으면 막걸리는 따르고 갈 텐데, 오늘은 제가 올해 계속 무슨 뭐 바빴잖아요. 그래서 전국대회다 뭐다 다니면서 아예 산을 못 탔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숨터 주는 날, 예. 가을 산행을 위해서 숨터 주는 그런 산행을 한번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또 선물 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채심을 할 때는 주변을 먼저 넓게 만듭니다. 넓게. 이 덩굴 같은 건 어차피 잘라버려야 돼요. 이거는 나무도 죽이고 다 죽여. 그리고 살살 방향성을 잃습니다. 이 잡미가 이게, 이게 삼은 뿌리의 방향이 위쪽을 향해요. 이 흙 좀 보세요. 크게, 크게 나갑니다, 크게. 크게 나가서, 산지렁이 봐. 이런 거 넣으면 뱀장어 메기가 그냥 발뚝만기 한 방에 물어. 향이 좋아서. 산지렁이는 향이 좋아요. 네드가 보이고, 약통이 보입니다. 밑으로 또 이렇게 쫙 멋있게 하나 뿌렸지, 그죠? 뿌리가 밑으로 길게 들었어요. 큰데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커요. 이거 욕심내고 한 방에 땡기면 그냥 잡미가 다 끊어지겠죠, 그죠?
사이즈 보세요. 아, 이 정도면 사이즈가 대물이네. 자, 싹씻어서 쫙, 보이죠? 아이고. 좋습니다. 사고. 아, 사이즈 좋아요. 한량급은 안 돼도, 그래도 사이즈가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반량급은 돼요. 자, 첩첩 산중에서 만난, 아, 귀한 귀물, 야생사입니다. 지어! 이거 뭐, 거의 뭐, 아,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아, 저 지렁이 좀 봐요. 이 지렁이가 여기서 그 양분을 제공하고 좋은 역할을 한 거야. 여기도 있잖아, 지렁이가. 여기도. 여기도 있어요, 지렁이. 아, 이 산에 이런 지렁이 같은 게 많아야 돼. 이런 저쪽 산중에 지렁이가 살지를 생각도 못 했죠. 자,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자세가 좀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자세가 좀 나와요. 아, 쭉! 자, 이게 또 빠지면 안 되잖아. 타고난 놈의 야생삼. 자, 항상 젓가락보다가 낫지를 먼저 배운 타고난 놈의 오늘 심산행. 아, 약통 커요.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거의 엄지손가락에 뭐 한 검지 정도 사이즈 돼 있잖아, 검지. 아, 제 손뼘 26cm인데, 이봐, 이거. 어마어마하죠? 아. 아, 이 정도면, 우리 모친, 아, 또, 올겨울 또 이렇게 또 수술도 많이 하셨어요. 허리 수술, 뭐, 어깨 수술 다 하셨는데, 이거 한 채면 또, 게임 아웃이야. 예. 아, 이 산신령님이 또 어머니 또 약해드리라고 또 이렇게 점질해 주시잖아요. 많이 필요 없어요. 그죠? 한 개면 돼. 그죠? 아, 감사합니다. 자. 했으면 다시 덮어줍니다. 이렇게 다시 잘 덮어놨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덮어놔도 여 부분은 나중에 꺼져요. 비가 오면 푹 꺼집니다. 자, 3이죠, 그죠? 아, 발견했어요. 아,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잖아. 아, 저 딸이 올랐죠, 그죠? 보니까, 각구, 삼구, 아, 사구도 있네요. 아, 있어요, 저기. 그리고 제가 일로 왜 왔냐면, 얘 때문에 왔어요, 얘. 얘는, 이게 입정리가 됐는데, 삼구였어요. 삼구였는데, 여기 하나 떼먹었어. 딸은 올라와 있잖아, 딸은. 여기 보세요. 393입니다, 393. 아, 거의 뭐, 이거, 쓰러지겠네, 쓰러지겠어. 아, 3은, 저는 이제 한 채를 발견해서, 이제, 늦어서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주변을 이제 또 이렇게 탐색을 하는데, 여기 있고, 지금 저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걸, 그, 약통에 넣으려다가, 다 캔 다음에 넣어야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뺐어요. 약통에서 이제 뺐어요. 다시 이제 다 채삼을 한 다음에 넣을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삼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삼구고 아, 이겁니다. 이거. 와, 이거 보세요. 장난이죠? 아, 이거 삼구 삼형제하고 여기 사구의 어머니야. 이거 삼구고 이거 삼구잖아. 그러니까 삼구가 저기도 3구네. 3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3구가 일곱 채고, 여기 4구가 한 채 있어요. 이 엄마가 자식을, 일곱 자식을 거느린 거야. 저기도 지금 5행이 있네. 각구네, 각구. 저 각구야. 일로 흘러내리는 거지, 일로. 이 딸 앉은 거 봐요, 그죠? 여도 딸이 있잖아. 딸이 여도 있어요. 여도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딸을 앉힌 것들이
결국은 씨가 떨어져서 자식을 자꾸 번성시키는 거죠. 여기 3구, 이거는 각구, 3구. 여기 다 보면 입정리가 돼 있어요. 입정리가 된 걸로 봐서는 사람이 와서 끊었거나 아니면 짐승이 와서 떼먹은 겁니다. 짐승이 떼먹어서 확률이 제일 크죠. 다 한, 사람이 왔으면 이 사구는 당연히 캐갔겠죠. 3구도 캐가고. 근데 입정리가 된거 봐서는 짐승이 왔다는 거죠. 짐승이 순한, 연한 입부터 먼저 떼먹은 거죠. 4구, 3구. 아, 뭐, 3구는 그다지 그렇게 제가 뭐 흥분하는 약성은 아닙니다. 근데 4구 정도만 돼도 저는 정말 좋아해요. 이게 바로 야생사입니다. 아, 기가 막히네. 어이가 없네. 오늘 올라오고 싶었어요. 예, 느낌이. 하, 강으로 갈까, 산으로 갈까 하다가 한번 올라왔는데 잘 올라왔습니다. 자, 야생성 일단 최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 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 사물 다 넣었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갔어요. 잠갔습니다. 이제 부목이라 그러죠. 삼은 부목을 잘 해줘야 돼요. 부목을 잘 해줘야 삼이 상처를 안 입고 그 주변에 나무로 해도 되고 풀잎으로 해도 돼요. 이 버섯이 아 완전히 이 냄새가 그 표고 아 느타리 향이 착 나요. 새소리가 아래에서 새소리가 많이 났어요. 그 산삼 있는데 새소리는 아주 시끄러운 새가 짹짹짹짹짹짹 하는 놈하고 쭈룩쭈룩쭈룩쭈룩 이박자로 하는 두 가지 새가 있어요. 아, 걔들이 항상 있는 산삼 있는 곳에는 있더라고. 아주 시끄러운 짹짹거리는 새, 그 다음에 쭈룩쭈룩쭈룩쭈룩 하는 두 가지 새. 예. 거기는 거의 제가 지금까지 봐도 걔들은 뭐 열매 먹고 자라고 이러는가 봐요. 뭐 산삼이나 뭐 참나물이나 아니면 저런 거 있잖아요. 곰취 뭐 이런 거. 아, 제가 쟤왜 왔냐면, 아, 이 껍질 봐. 아, 이거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껍질이면 이게 옛날에 우리 파피루스라 해서 그 뭐, 이 나무 껍질에다가 글씨 썼잖아. 응? 그, 뭐지, 우리는 옛날에 자작나무, 뭐, 이런 이제, 그 다음에 느릅나무 이런 껍질 뺏겨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제가 봐서는 뭐 소설을 한편쓸것 같아요. 와, 껍데기 좀 봐봐. 엄청나잖아. 이 나무 둘레가 이런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전체가 딱 뺏겨지니까 한 바퀴 감았던 게 이렇게 딱 이렇게 이쁘게 된 거야. 한쪽 면이 아니에요. 한 둘레야, 한 둘레. 아, 이거 뭐 옛날에 임금한테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장문의 소설을 한번 보낼 수 있죠. 아,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내가 막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백성이나 잘 다스리고 계시라고 이거를 거의 뭐 지금으로 말하면 A4용지 한 10장 쓸수 있어요. 와, 면적 봐봐, 이거. 쥐야! 나무 껍질 보였어요, 이거? 쥐야! 옛날 같으면 제가 집에 가져갔을 거예요. 왜냐? 그럴라고. 쥐야! 아, 새소리 들리죠? 아, 새소리 이제 영롱하죠. 아,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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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가지 새가 오는 곳이 항상 기물을 발견하더라고. 자, 타고난 놈, 오늘의 산행 여기서 적겠습니다. 뭐든지 항상 과하면 탈납니다. 자, 딱 만큼만, 주는 만큼만 받는 거. 쭉 타고난 놈.
올해 첫 심산행 아주 뭐 고무적이고 기분 좋습니다. 사구의 이제 모삼이죠. 사구하고 똑같은 사구지만 얘는 방울삼이에요. 오히려 약성이 방울삼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방울삼에. 그 다음에 나이가 있어요. 보기엔 3구가 쌍대를 올렸지만 두 개를 합하면 6구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3구가 쌍대를 올렸지만 저기에 잔미를 내리는 저 밑에 원줄기들이 여러 개가 굵은 게 올라간 거 봐서는 얘가 결코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쌍대를 올렸는데 쌍대가 다 또 딸을 열매를 다 또 맺고 있습니다. 3구지만 상당히 이제 여러 형태를 보여서 제가 이제 이거 찍은 건데 3구면서 얘는 이제 세력이 제대로 크는 애. 얘도 좀 그나마 좀 이제 좋은 토양에 자라는데 얘는 먼저 올라온 상구야. 얘는 사이즈로 봐서는. 그런데 황이 끼잖아, 그죠? 뿌리의 세력도 약하고 황이 끼는 거 봐서는 이 뿌리를 보면 거기에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어요. 황이 슬슬 낀다는 거는 토질이 이제 거기에 약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개미가 봐. 어디서 개미가 없어서 제가 여기 자리를 참 좋은 데를 잡았는데 오잖아 개미가. 하하 이봐 이거 왔잖아 이게. 야 개미도 삼을 알아. 이거 봐봐요 이거. 이봐봐 저 있잖아 저기. 응? 이야 여기 개미가 없어서 제가 이게 지금 교각에 딱 자리 잡고 신문지 펴고 이제 이거를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기 개미가 너무 없으니 너무 좋다 이랬는데 저 어디서 냄새를 맡고 온 거야 저거. 하여튼 삼 좋아하는 거는 개미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 개미가 이제 안 가요. 저기 있어요. 저러고 이따가 또 올란가 봐. 오자마자 산뿌리로 오잖아요. 아 이건 진짜 신기하네. 다른 데는 안 왔어. 무조건 오자마자 저기서 전속력으로 오더니까 산뿌리 쪽으로 딱 가려나. 얘가 간택 받았어 개미한테.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삼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또 신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산행, 올해 첫 산행 아주 흐뭇하게 다녀왔습니다. 자 심산행.